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사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 김용수님. 무슨 재미난 사진을 올렸을까요? 아주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이네요.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 다섯 번째 사진은 이 하찮은 것에 보이는 관심하고는 달라 보이네요. 사진이 다섯 장이 1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죠? 이런 건다 하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진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제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죠. 작업도 해야 되고, 또뭐 어떤 사진은 독자들이 보고 쉽게 공감을 해주는 사진도 있지만 어떤 사진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진도 있거든요. 그럴 때 괜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진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막 꾸준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님, 어제 오늘 하늘이 이쁜 날날이다. 하늘 기분 좋아요. 이 녹색 와, 푸른색이 정말 기분 좋은 색이네요. 유화로 마치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붕도 그렇고, 하늘색도 그렇고, 아, 이게 노을이구나. 노을도 기분이 아주 좋은 노을입니다. 이런 것도 참 기분 좋죠. 사진은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즐거움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나는 사진이다의 책에 쓸 때도 즐겁지 않으면 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또 사진을 즐기는 분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또 따로 있죠. 그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사진을 하는 것 자체가 샷다를 누르는 것 자체가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결과물이 좀 못해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건 그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을은 조금,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한 살, 두살 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조금 쓸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들게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공감대를 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찍었을까? 예뻐서 찍으셨겠죠. 자, 한 차원도 넘어가고요. 김남호님, 이거 사진 재밌어요. 재개발 인생.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는 우정동. 우정동의 약 7만 2천여 제곱미터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1년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 갈등과 이권 다툼의 소음을 뒤로하고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뭐든 오래되면 혼이 깃드는 걸까? 무엇이든 오래되면 혼이 깃드는 것일까? 대단히 재밌는 말이다, 그죠? 건물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시커멓게 가슴이 타들어간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 못난 성품으로 늘 주위 사람을 핥히고 후회하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 병들어 버림받던 사람, 자신의 모든 명성과 함께 소멸을 기다린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냥 우는 사람, 그냥 우는 사람. 참 가슴이 와닿네요. 우정동의 건물은 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바로 우정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정동이라는 것과 이제 재개발하는 우정동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그죠? 사그러지는 모든 것과 같잖아요. 응?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 도로 인간도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아, 이런 것이 사라지는군요. 이 카메라 렌즈가 뭔가 궁금해요. 이렇게 찍히는 렌즈가 있나 봐요. 저는 이런 렌즈를 못 써봤는데. 근데 야, 전문가가 뭐 그런 렌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느냐. 저는 제가 쓰는 렌즈만 알고 다른 건잘못 봅니다. 저는 뭐 이제 컴팩트 카메라에서부터 대형 카메라, 이런 카메라를 다 다루고, 617 이런 카메라도 다 다루곤 하지만은, 제 관심사 밖에 있는 건 별로 잘 몰라요. 또 이제 근데 이 렌즈를 가지고 저도 촬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더로 걸어서 촬영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재밌어요. 다 쓰러지고 흩어지고. 아, 이 사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뭐 하는 말이 많네요. 아, 보십시오. 다 쓰러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그죠? 아, 이거. 아, 이거 참 이게 쓰러져가고 없어져가고 서글픈 상황이 대단히 몽환적으로 찍혀있네요. 이렇게 해석도 되는군요. 렌즈에 따라서. 이 렌즈를 쓰는 김남호 작가님의 의도가 독특하다, 그죠? 이건 뭘까요? 햇살이 떨어지고, 마치 그림자가 있고 그림 사이로 보이는 뭔가 같아요. 뭐가 정확하게 안 보여도 되거든요. 이건 제가 즐겨 찍는 포맷인데, 왜 김남호 선생님도 이렇게 찍으셨네요. 이 사진 물건이에요. 이 사진 참 물건이에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딱 걸쳐서. 절대 아마추어는 하지 않을 짓을 한 거죠. 하지 않을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사진, 재밌어요, 사진이. 느긋한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아마추어틱한 맛이 나요. 아마추어틱한. 이제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 이제 들여다보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들 안 들여다봅니다. 아, 이 사진 참 다시 봐도 좋네요. 이 사진도 좋고. 사진이, 김남호 작가님은 사진이 참 많이 넣으셨어요. 그죠? 이 사진 참 몽환적이고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좋고요. 약간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배치를 리드미컬하게 음악처럼 하나는 몽환적이고 하나는 현실적이고 몽환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했다면 좀더 편집이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남호님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동환님의 사진이네요. 무엇일까요? 구경하시는 분, 이거는 저건가 봐. 저기 섹스 박물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디딜방아를 이렇게 마치 남성의 성기와 이렇게 여자의 가랭이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어이구, 성기 박물관인가 봐요. 어딘가 모르겠네. 제주도입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참 요상한 동물이에요, 그죠? 요상한 동물이긴 분명해요. 저런 거를 또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전시해 놓으면, 또, 뭐, 남녀 불문, 별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죠. 참. 재밌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동환님의 이 사진 또 뭘까요? 아, 이게는 저기다. 추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겨울에 추암에 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추암인 줄 알겠어요. 아, 이것도 성기박물, 저기, 섹스 박물관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암도 같이 비슷한 꼴이니까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 확실히 이분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네요. 제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가? 확실히 이런 거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있어야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동환님 사진 올리실 때 제목도 올리시고 가능하면 작가 노트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찍었다 하는 것도 밝혀주시면 좀 사진을 읽어내기에 용이해요. 안 그러면 읽어내기 좀 어렵거든요. 김은환님의 사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건. 아, 같은 장소에서 는 다채로운 광경들을 찍으셨네요. 이렇게 찍은 거 있죠. 영화 스모킹 가는 영화도 이렇게 찍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있고요.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뉴욕을 택시 운전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찍어서 책으로 낸게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 뉴욕 택시 드라이버라는 책. 아마 그럴 거예요. 재밌는 일이 되죠. 근데 생활 공간에서 한다면 더 재밌는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는. 사진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진은 드라마틱하고 좋은 사진이어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